네, 이번 에피소드는 챕터 5, 디맨드 드리븐 프로세싱이에요. 여기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젠 스테이지하고 그리고 요 밑에 플로우하고 두 가지를 주로 다룰 거예요. 상당히 재밌는 주제입니다. 상당히 재밌는 주제인데 이 책은 조금 뭐 좋은 책이긴 합니다. 물론 좋은 책이긴 한데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이 소스 코드가 하나도 동작을 안 해요. 소스 코드가 전혀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더라도 어쨌거나 제가 소스 코드를 다 새로 코딩을 했어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요 깃랩이나 깃허브에 올려놓을 거예요. 챕터 5에서 굉장히 이번에는 코드가 많습니다. 요거 동작하게끔 하느라고 정말 코드를 많이 작성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작성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코드가 동작을 하니까 동작하는 코드로 볼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책의 예제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 예제도 또 임의로 제가 좀 만들었습니다. 이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러고서 하나씩 하나씩 진행할 텐데, 그리고 이 책을 이 뭐예요? 이 마스터 엘릭스의 디맨드 드리븐 프로세싱. 요걸 보기 전에 그 전에 이미 지금 현재 녹화 진행하고 있는 과목 중에서 엘릭스에서 이 마스터링 엘릭스 앞에 컨커런트 데이터 프로세싱인 엘릭스라고 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 책. 요거 짤막한 책입니다. 요거 뭐한 2, 3일 공부하면 다할수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을 먼저 보고 이 강의를 먼저 듣고 지금 강의 녹화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 강의부터 보고 그런 다음에 마스터링 엘릭스의 챕터 5 요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이전에 이미 이 컨커런시 그러니까 젠 스테이지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신 적이 있으면은 지금부터 그냥 진행하는 것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굳이 이 책을 먼저 볼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이전에 젠 스테이지나 플로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 분들은 요것부터 먼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에 들어와서 같이 한번 보죠. 첫 번째 젠 스테이지. 마찬가지로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제가 코드를 미리 만들어 뒀어요. 이번에는 간단합니다. 그냥 V1, V2 할것 없이 하나로 다 퉁쳤습니다. V1 젠 스테이지 있고 V2 플로우. 그래서 젠 스테이지 먼저 나오고 다음에 플로우 노드로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제 교재에 있는 책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쭉 한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뭐안 된다, 되든 안 되든 이해가 하는 할수 있는 만큼 해서 젠 스테이지 파트 한번 쭉 어디까지니 또 다운로드 파이프라이브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들 읽어보셨나요? 그럼 소스 코드를 같이 보죠. 제가 정말 고생해서 만든 소스 코드입니다. 이 코드는 제가 만든 코드들은 다 이거 저기 출판사에 보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다음번 조만간 이 책의 소스 코드를 제가 만든 걸로 업데이트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어쨌거나 나중에 따로 그 얘기 다시 좀더 드릴게요. 먼저 요 프로 흐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 제가 그 교재 내용들 보고 오셨죠? 첫 번째가 스타트가 얘가 프로바이더예요. 프로바이더. 이거 다른 말로는 소스가 됩니다. 소스 이거. 그리고 스타트에서 데이터가 넘어가는 것이 인크립션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뭐 리모트 서버로 넘어가든가. 그냥 이름이 리모트 서버든가요? 리모트 서버인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다음에 노트파이어. 근데 노트파이어 얘가 이제 컨슈머가 됩니다. 컨슈머. 그리고 다른 말로는 싱크라고 표현해요. 싱크. 해서 얘가 디맨드 측입니다. 디맨드고 그렇죠. 얘가 디맨드. 얘가 노트파이어가 리모트 서버에게 뭘 달라 그러면은 리모트 서버가 인크립션에게 달라 그러고 인크립션이 스타트에게 달라 그러고 그래서 스타트가 인크립션에게 리모트 서버에게 노트파이어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림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스트림 같은 경우에도 스트리머가 있고 또 스트리머가 있고 나중에 이남에서 주로 툴리스트가 나오거나 뭐가 나오거나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남 툴리스트가 몇 개를 보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스트림 얘에게 전달하고 얘가 다시 얘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죠? 이게 레이지 프로세싱이라고 우리 공부했던 거잖아요. 레이지 프로세싱 배웠던 건데 이게 그대로 요
똑같은 개념이 예. 레이지 프로세싱 스트림 개념하고 젠 스테이지 개념하고 같습니다. 두 개가 같은 똑같은 얘기예요. 자, 이렇게 뭐 업로드하거나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그러니까 클라우드가 있고 다음에 유저들이 있어요. 유저들이 있는데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업로드하거나 혹은 다운로드하는 경우로 상징하는 겁니다. 데이터 업로드 or 다운로드. 클라우드에 뭐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뭐 영상일 수도 있고 파일일 수도 있고 뭐 사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데이터라고 한다면은 포토들을 업로드한다. 혹은 무비, 비디오, 유튜브 같은 경우는 비디오를 업로드한다. 아니면 파일 공유 시스템일 경우 파일을 업로드한다. 그죠? 가능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어쨌거나 클라우드가 있고 이 클라우드에 유저들이 각종 데이터를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할 때 그때 발생할 수 있는 병목 현상, 바틀넥 혹은 백프레저 요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게 이번부터 몇 번에 걸쳐서 처리할 주제입니다. 어떤 의미가 되시죠? 자, 첫 번째 다운로드가 먼저 예제가 나오죠. 다운로드의 경우 어떻게 진행할 첫 번째 업로드인가요? 보죠. 업로드 파이프라인이군요. 업로드 진행할 때 그리고 다운로드 진행할 때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업로드의 시나리오. 업로드할 경우 일단 누군가가 스타트에게 업로드 해달라고 리퀘스트를 보내죠. 업로드 리퀘스트 쭉 날아갑니다. 그죠? 그게 이제 스타트에게 쌓일 거 아니에요. 쌓일 스타트가 업로드 리퀘스트 유저들입니다. from user. 자, 그러면은 스타트는 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리퀘스트, 업로드, 파일 업로드 해야 될 것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노트파이어가 전체적인 흐름을 이제 제어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얘가 무조건 뭐예요? 업로드 리퀘스트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100개의 리퀘스트를 받았다. 그래서 100개를 처리한 다음에 얘를 얘한테 인크립션을 시키고, 그죠? 데이터 인크립션 한 다음에 리모트 서버, 클라우드죠? 클라우드로 보내고, 그런 다음에 데이터가 다 올라갔다. 그러면 노트파이어에게서 유저에게 다시 뭐라 하는 거예요? 유저에게 데이터가 잘 올라갔습니다 하고 확인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노트파이어가 얘가 먼저 제안한다는 거예요. 얘가 자기가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양만큼을 얘한테 요청하고, 그죠? 그럼 얘는 다시 얘한테 요청하고, 그러면 얘는 스타트는 거기에 맞춰서 업로드 유저 리퀘스트 유저 여기서 100개를 받았으면 100개 중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거 10개라면 10개만 인크립션에게 보내주고, 인크립션은 다시 리모트 서버로 보내주고, 그리고 그 10개를 처리한 다음에 노트파이어에게 얘기하고, 노트파이어는 다시 10개 더 보내라고 얘기하고, 그럼 이를 거쳐서 얘를 거쳐서 얘한테 다시 10개 더 보내라는 메시지가 전달되고, 그럼 다시 얘는 10개를 얘한테 보내주고 인크립션 보내주고, 그죠? 정리를 하면 그래요. 말이 좀 복잡한데 시나리오를 봅시다. 처음에 자 1번 단계, 요거 1번 단계로 합시다. 업로드 리퀘스트 1번 단계에서 100개의 리퀘스트가 갔습니다. 누구한테 갔느냐 하니까 스타트한테 간 거예요. 스타트는 일단 10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100 리퀘스트를 가지고 있어요. 받았으니까. 그죠? 그런 다음에 3번 단계 인크립션이 있고 3번 인크립션과 리모트 서버 두 개를 합쳐서 3번이라고 할게요. 이걸 이제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 컨슈머 프로바이더 혹은 프로바이더 컨슈머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책에서는 컨슈머 프로바이더라고 그러고 어떤 책에서는 프로바이더 컨슈머라고 그러는데 뭐 뭐라고 부르는 상관없어요. 얘가 프로바이더고 얘는 컨슈머고 그죠? 그 중간에 있는 단계예요. 얘 중간 단계 있죠. 요 중간 단계에는 3번 통쳐서 3번이라고 할 때 얘는 아직 제로입니다. 제로 리퀘스트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있고 다음에 4번 단계 얘가 노트파이어 얘를 4번이라고 합시다. 얘는 3번 통쳐서 3번 여기도 3번 같이 있습니다. 아 그냥 4번 할게. 4번 하고 얘를 5번이라고 그러죠. 5번 그럼 3번도 리퀘스트가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4번도 제로예요. 제로 그리고 5번도 제로입니다. 그리고 유저한테 가는 것도 제로죠.
그죠?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100개 0, 0, 0인 상황에서 여기 얘 5번이 누구예요? 노트5잖아요. 노트5가 얘한테 10개를 보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10개. 그럼 얘도 얘한테 10개를 보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얘도 얘한테 10개를 보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10개. 그죠? 얘가 10개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10개를 보내라는 메시지를, 디맨드를 전달하는 겁니다. 디맨드가 전달돼서 디맨드 10개가 됐죠. 그럼 10개를 보내주는 거예요. 10개를 보내주면 90개가 남죠. 리퀘스트는 90개가 남아있고 샌더 10 하면은 90개 나머지 렘넌트라 그럴까요? 렘넌트 그냥 Q라 그럴게요. Q는 90개 남아있습니다. 10개를 보낸 것이 얘한테 10개로 날라왔죠. 10개로 날라오고 그리고 얘한테 10개가 또 날라가죠. 처리하고 난 다음에 철기 얘 10개를 처리할 거 아니에요. 인크립션 할 거 아니에요. 인크립션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인크립션 된 것을 얘한테 4번한테 보내준단 말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중간중간에 뭔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는 또 10개를 리모트 서버에다 업로드 하겠죠? 그죠? 10 인크립션 그럴까요? 인크립션 션즈 타이핑이 안 되네. 그리고 10 업로드 리모트 서버에 업로드 하죠. 그런 다음에 그 결과를 노트파이어에게 10개 완료했다. 10 피니시드 하면은 노트파이어는 10개를 누구한테 어떻게 하나요? 유저들에게 노토피케이션 한단 말이에요. 노트파이. 자, 노트파이 10개를 했습니다. 그럼 얘는 이제 끝난 거예요. 일이 끝났으니까 다시 얘는 노트파이어는 10개를 다시 보내달라고 디맨드를 보내는 겁니다. 디맨드 10. 그리고 이 디맨드 10이 그대로 얘한테 전달되는 거죠. 그죠? 그럼 다음에 얘는 다시 이 디맨드 10이 얘한테 전달되는 겁니다. 추가 또 다시 디맨드 10 됐어요. 그럼 10개 보내주는 거죠. 샌더 10 되고. 그러면 Q에는 몇 개가 남나요? 이제는 Q에는 80개가 남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10개가 다시 인크립션 가서 인크립션이 10개를 인크립션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잘 보세요. 인크립션 한 다음에 보내는 겁니다. 여기서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인크립션 한 다음에 리모트 서버에게 보내주고 10개를. 리모트 서버는 다시 그냥 전달하는 거 아니에요. 리모트 서버에 업로드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노트파이에게 보내주고. 그죠? 그럼 노트파이는 그 10개를 받은 다음에 그것을 유저에게 노트파이를 해주고. 그럼 끝난 거예요. 끝났죠? 그럼 또다시 그 과정이 반복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무슨 뭘 생각해야 되냐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일일이 이 마지막,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있는 노트파이어가 리모트 서버에게 몇 개를 요청하고 몇 개를 요청할지를 그때그때 지정할 것인가, 어떻게 지정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지정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지정하는 일종의 알고리즘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민맥스입니다. 민맥스. 네.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이해가 되시나요? 일단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보셔야 돼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그런 다음에 수코드를 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코드가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자, 민맥스는 뭐냐니까 간단합니다. 이 노트파이어 얘가 요청할 수 있는 최대량이 몇 개냐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은 10개라고 상정한 겁니다. 맥스 10개 상정하고 다음에 민을 만약에 3으로 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무슨 말이냐니까 3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얘는 최소 요청 수량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의미가 용어가 왜 민이라고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스레숄드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스레숄드 민 또는 스레숄드. 스레숄드가 뭐냐니까 스펠링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맞는지 스펠링 문지방이라는 뜻이죠. 문턱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니까 노트파이어가 제대로 요청할 수 있는 것은 10개라고 상정합시다. 이게 맥스 10이에요. 맥스 10입니다. 맥스 10에서 리모트 서버에게 10인 디맨드 10이 전달되고 다음에 인크립션에게 디맨드 10이 전달되고 다음에 스타트에게 10이 전달된 거예요. 그런데 업로드 리퀘스트 프롬 유저가 지금 받은 게 5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5개. 그럼 10개를 받았지만 보내줄 수 있는 건 5개밖에 없죠. 그럼 5개 보내줍니다. 보내줍니다. 그럼 남아있는 건 어떻게 되나요? 스타트에서 pending 5가 남았단 말이에요.
다섯 개 남았죠. 그리고 인크립션에게 다섯 개 날아가고 리모트에게 다섯 개 날아가고 다음에 얘가 처리되고 나면은 남은 그 다섯 개를 노트파이에게 보내주겠죠. 그럼 노트파이가 다섯 개를 처리할 거 아니에요. 다 처리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노트파이어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이미 노트파이어는 10개를 처음에 요청했어요. 그런데 바퀴는 몇 개를 받았어요? 5개를 받았습니다. 5개 받아서 5개 처리했어요. 아직까지 못 받은 게 5개 있습니다. 펜딩. 5개는 트리티. 프로세스라고 그럴까요? 프로세스. 10 디멘즈. 다섯 개 처리했고 다섯 개가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노트파이어가 어떻게 행동할지 그걸 결정하는 메커니즘이 민맥스입니다. 그죠? 민에다 3을 적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이 스타트, 소스죠. 소스의 펜딩이 3이 될 때까지는 더 추가하지 마라 말입니다. 더 요청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왜? 스타트가 주문을 처리할 역량이 없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이미 주문이 다섯 개 밀려있는 상황에서 또 디맨드가 더 달라 그러면 스타트가 처리할 수가 있나요? 없죠, 당연히. 이미 짜장면을 집에 짜장면을 시켰는데 짜장면 집에 시킨 건 똑같은 경우예요. 자, 짜장면 있고 짜장면 중국집이라 그럴까요? 중국집의 민 맥스가 민이 3이고 맥스가 10이다. 중국집 짜장면 주문. 주문. 미니 3이고 맥스가 10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소비자 갑돌이. 갑돌이가 주문할 수 있는 것은 최대 10개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10개 주문한 거예요. 짜장면 10그릇 보내주세요. 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10그릇 주문. 했어요. 그럼 중국집에서는 10그릇을 보내줘야 되겠죠. 그런데 재료가 10그릇 재료가 안 돼요. 그래서 5그릇만 먼저 보내줍니다. 5그릇 먼저 보낼 테니까 먼저 먹고 있으라. 순서대로 좀 이따 5그릇 보내줄게. 라고 얘기한 거예요. 5그릇이 갑돌이에게 갔습니다. 자, 그럼 갑돌이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갑돌이는 10그릇을 더 주문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갑돌이 회사에는 사람이 수십 명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수십 명이 짜장면을 다 먹어야 되겠죠. 근데 10그릇만 일단 먼저 주문을 했는데 나머지 직원들을 위해서 짜장면을 더 주문하고 싶단 말입니다. 짜장면을 더 주문하고 싶다. 10그릇 외에도 더 주문. 욕망이라 그럴까요? 욕망. 더 주문 욕구. 더 주문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주문을 할 수 있느냐? 못한단 말입니다. 왜냐니까 갑돌이가 주문한 10그릇 중에서 아직까지 5그릇이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 5그릇이 중에서 적어도 2그릇은 갑돌이에게 와야지. 그때는 남아있는 게 3그릇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3그릇이 남았을 때 갑돌이가 중국집에 더 추가를 주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해야지 중국집이 짜장면을 만드는 과정을 소화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의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걸 이해를 안 된다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이해 안 될 거나 있나요? 그리고 용어 때문에 그래요, 용어. 이 미는 중국집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맥스는 갑돌이에게 해당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어를 누가 이렇게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민 하려고 그러면 굳이 그러면 이거는 스플라이어 민이라고 하는 게 스플라이어 민. 스플라이어 민. 그리고 얘는 디맨드 맥스. 이렇게 말해 놓았으면은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이해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두 그릇을 다시 보내줍니다. 보내줘요. 10그릇 주문했는데 5그릇 받았는데 다시 두 그릇을 더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갑돌이는 총 몇 그릇을 받았나요? 7그릇을 받았죠. 짜장면 7그릇. 총 7그릇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니까 7그릇을 보냈으니까 서버, 스타트, 중국집 입장에서는 이제 재고는 펜딩은 3개만 남아있는 거예요. 펜딩은 3개만 남아있을 때는 갑돌이가 더 주문해도 되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왜냐니까 이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만들어내야 할 부하가 3으로 줄었잖아요. 부하가 3으로 줄었으니까 더 주문을 받을 역량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갑돌이를 몇 개를 더 주문할 것인가? 10개를 더 주문할 것인가? 하면은
갑돌이가 10개를 만약에 더 주문한다 그러면은 만약 10개를 주문하면은 총 수량 중국집에 주문 받은 펜딩돼 있는 게 그럼 총 몇 개인가요? 그럼 13개가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니까 맥스가 10이라고 그랬으니까 맥스 중국집이 받을 수 있는 중국집 입장에서 유지할 수 있는 주문량의 최대치가 마찬가지 10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걸 디맨드 맥스, 스플라이 측 입장에서 맥스라고도 볼 수도 있겠네.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스플라이어. 스플라이어 맥스는 중국집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래 중국집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주문량이 10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갑돌이가 주문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10개가 아니라 7개를 더 주문할 수가 있죠. 7개.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중국집에서는 기존의 3개 펜딩. 아직까지 못 보내주고 있는 펜딩에다가 새로운 주문, new demand, 이죠? 여기에다가 new demand. 7. 합해서 10이 될 거 아니에요. equal 10. 그죠? 그게 중국 짜장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최대치. 그러니까, 이 min max 개념을, demand 측이 아니라, supplier 측. 그죠? 스플라이어 측에서 해석을 하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돼요. 근데 보통 교재나 모든 교재들이 다 보면은 얘를, 디맨드 측에서 요 숫자를 어떻게, 디맨드가 그렇게 다 돼 있죠. 구성 자체가 디맨드 측의 용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개념 자체는 이거는 스플라이어의 개념입니다. 디맨드가 아니라. 이해되시나요? 방금 제가 설명했던 내용, 제가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산만하게 됐는데 다시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방금 제가 설명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천천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